또 참사의 희생자가 늘어났습니다. 애꿎은 소방관 또 서울시 공무원이 다시 못 돌아올 길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온 국민이 분노하고 슬픔에 빠져 있지만 이 사건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오로지 일선의 공무원들, 현장의 국민들입니다.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전혀 본질에 접근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사건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최고위원들께서 이미 지적하셨지만 이상민 장관의 폼나게 발언은 듣기 민망한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망언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현장, 그 현장 앞에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즉각 파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련 책임자들의 형사적 책임을 엄정하게 묻기 위해서 반드시 셀프 수사가 아니라 특검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당연히 국민들로서도 이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신속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말로만 국민의힘이라 하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의힘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코로나 7차 대유행이 심각합니다. 지난 주말에 코로나 총 감염자가 10만 2천 명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10주 만에 최대치입니다. 거리두기 없는 첫 겨울을 맞습니다. 방역에서도 혹여라도 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강력한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과연 이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람의 목숨은 귀한 것입니다. 경제 상황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자본시장의 불안이 실물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최초의 신용불안의 원인을 제공했던 김진태 사태, 아직도 그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저께 이 자리에서 경제 전문가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분들의 한결같은 지적이 그렇습니다. 객관적 그래프가 그렇습니다. 이 신용 불안이 계속 심화되다가 김진태 발언으로 갑자기 폭증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가 그리고 지방정부가 보증한 채권이 지급 거절됐다. 대한민국 전체에 대해서 신용도를 심각히 훼손한 것입니다. 정부와 지방정부를 믿을 수 없는데 어디를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전체에도 6%의 이자를 준다고 해도 채권 입찰이 되질 않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이 시장의 자금 경색 상황 때문에 몇천억으로 막을 일이 지금 200조 원으로도 막기 어렵게 됐습니다.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 문제. 이 정책 판단에 정부는 대체 어디 있었습니까? 6일 만에 철회하긴 했지만 그 6일간의 콜옵션 행사 거부로 대한민국의 채권시장의 신용도는 대폭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금 경색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스템 정비를 서둘러야 하고 김진태 사태
대한민국 채권 금융시장의 대혼란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김진태 지사는 그리고 정부는 확실하게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정청래 최고께서 이것도 금융 참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부의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를 중시하는 건 좋은데 자유와 방치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정책, 민생정책에 조금 더 관심 가지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경관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